아, 오, 자, 요렇게. 와. 뉴욕 주인들이 달고 있는 맛. 네. 아.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배트맨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배트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6분의 1 스케일? 노노. 3분의 1 스케일? 노노. 쿼터 스케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배트맨 하토이 쿼터 스케일!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고 해달라고 요청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꺼내게 됐습니다. 배트맨 쿼터 스케일이 이제 또 재판이 되죠. DX12, 6분의 1 스케일도 DX19로 이제 재판이 되고 쿼터 스케일 넘버링 대망의 1번 쿼터 스케일 019번으로 재판이 계속됩니다. 기존에 이제 컬렉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위에 또 소장 가치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규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원조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또 재발매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정발가가 지금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약간 상태 좋은 중고를 구입을 했기 때문이죠. 피를 주고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중고가 68만 원을 줬더라고요. 재판가보다는 지금 싸지 않나 생각은 하고 그만 사! 요거도 이제 또 일반 버전과 디럭스 버전으로 나눠지는데 디럭스 버전은 빈 배트맨 카울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망의 넘버링 쿼터 스케일 1번! 네,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쿼터 스케일에 양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죠? 네, 요런 실루엣을 볼 수가 있고, 네, 4분의 1 단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이제 슬라이딩 방식으로 여는 네, 그런 느낌이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보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로버트 패틴슨의 더 배트맨은 관객 수가 네, 90만 명 정도 네. 동원을 했습니다. 100만 명이 안 되게 동원을 했어요. 하지만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트릴로지도 배트맨 비긴즈는 90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다크나이트에서 이제 막 히스레저 조커 때문인지 막 420만 명을 돌파하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뭐 톰 하디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베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620만 돌파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 친구가 더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출신했지만 1, 2, 3편의 스토리를 총집합해서 담고 있습니다. 아... 이따가 배트맨 비긴즈 쿼터 스케일이랑도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오, 약간의 이런 고무 느낌. 아, 좋고요. 여기 어깨는 플라스틱. 앞에 가슴도 플라스틱, 뒤에도 플라스틱. 전체적으로는 플라스틱인데 하체 쪽은 네, 여기는 플라스틱. 어, 죄송합니다. 이쪽은 플라스틱인데 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네. 고무 느낌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봤을 때의 질감들은 다 비슷해 보이죠, 그죠? 자, 그럼 본체의 좀 디테일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는 뭐 쿼터 스케일, 네, 조금은 익숙하실 것도 같습니다. 워낙 뭐 3분의 1이나 이런 것들도 보셔가지고. 하지만 6분의 1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네, 손으로 잡았을 때도 이, 그죠? 엄청나게 묵직한 거대한 피규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목 자체, 네, 이렇게 뗐을 때의 자석 느낌,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부분들, 네, 전체적으로 표현들이 잘 되어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그죠? 네, 제가 3분의 1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봐서 그런지, 여기 자체가 살짝은 좀 단순한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그죠? 뒤에 아머들까지도 표현들이 예쁩니다. 예쁘고 블랙이지만 이 블랙 안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뭔가 색감들도 그죠? 조금씩 다른 게 또 원작 고증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관절들은, 네. 이 당시에는 뭐, 요 정도 움직였나. 이게 한 2015년쯤 나왔나요? 그죠? 벌써 한 7, 8년 된, 네. 그런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네. 막 관절들은 괜찮다. 어, 이 어깨는 라쳇이 아니네요. 요 때는 그죠? 요 친구는 지금 팔꿈치 관절만 라쳇이다. 네, 무릎 관절만 라쳇이다. 네, 여기도 고관절은 또 라쳇이 아니고 재판은 어깨 관절과 고관절도 네, 라쳇을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네, 생각은 합니다. 자, 손파츠, 주먹진 손파츠 외에 이렇게 뭔가를 잡고 있는 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오른손은 약간 이렇게 뭐 잡는 손과 살짝 내린 손. 요거는 살짝 이렇게 모으고, 그죠? 새끼손가락 조금 더 들어간 손, 살짝 쫙 펼치고 있는 손. 이렇게 잡는 손들까지 해서 주먹진 손 포함하면
총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두 개의 이 파츠와 네, 언마스크 헤드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목 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마스크 헤드도 당연히 위에는 들어가 있다. 오, 목 링을 끼우고 그죠? 네, 목을 끼워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봤습니다. 조형 자체가 훨씬 더 디테일한 느낌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주름 표현이라든지 미간의 이런 느낌들, 턱의 이런 디테일들, 쿼터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만큼 더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1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명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벼 있거든요? 벨트일까요, 벨트? 중고거래 했는데 3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루즈 없는데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혹시나 쿼터스케일 배트맨 갖고 계신 분 여기 빈 공간이 뭔지 한번 댓글 좀 주세요. 아, 헤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헤드 교체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기억나실까요? 소나 헤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막대기 두 개 있죠? 네, 무빙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을 오른쪽, 왼쪽, 또 위아래로 움직여질 수가 있는 무빙아이 쿼터스케일 이렇게 이렇게 툴로 네, 여기를 쭉 밀어주면 그냥 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 파츠가 4개가 들어있어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물고 있는 입, 그리고 살짝 윗니만 보이고 있는 입, 그리고 완전 입을 에이 하면서 치아를 다 보여주고 있는 입, 그리고 네, 이렇게 소나 헤드에 들어있는 네, 윗니만 보이는 입까지 해서 이 파츠가 굉장히 다양하죠.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나 헤드 한번 불을 켜볼게요. 이쪽에 안쪽에 라이트를 켜고 여기 버튼을 켜주면요. 우와, 어떻습니까? 불이 굉장히 밝게 들어옵니다. 아래층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구성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 배트맨의 망토도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요 망토도 보여드리고요. 좋다, 좋아. 베이스는 일단은 이렇게 디오라마 베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트맨 써 있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라고 써 있습니다. 기본적인 다크나이트 라이즈 구성이지만 많은 구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꽂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철근 디오라마 여기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여기다가 뭐 걸 수도 있고, 그죠? 풍성한, 네, 약간 입체적인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디오라마 베이스고요. 뭐 배트랑이라든지, 그죠? 이런 소형 폭탄 루즈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트랑 3개가 들어있는데요. 보시면 다이캐스트입니다. 그 배트맨 비긴즈 쿼터 시리즈에서는 뭐 이렇게 접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도 만들어줬는데 다이캐스트만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디테일한 루즈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벨트에 그냥 딱딱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꽂았다 뺐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온 네, 배트맨 비긴즈의 그런 수납이 훨씬 더 디테일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이때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플건입니다. 딱 쏴서 네, 갈고리를 딱 거는 갈고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루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쌍으로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또 전시를 해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미니 마인, 네, 이런 폭탄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그죠? 나중에 그 뉴클리어로 막 크게 갖고 다니는 그 폭탄 싣고 가는 그거랑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네요. 야, 그리고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EMP건이죠. 와, 보십시오. 짜자잔. 불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은 안 나오나? 잠깐만, 이거 설명서 없냐? 설명서 없는 걸 팔았나? 어머? 어머? 이미 어디, 예, 여기 들었을까? 이거 연다고 나오, 턴다고 나오겠니, 이거? 저기 혹시 판매자분 보고 계십니까? 설명서 없는데요? 이게 배터리가 네 지금 고장난 것 같아요. 배터리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건전지를 아까 넣어봤는데 네 불이 아쉽게도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쪽에 만져봐도 들어오지는 않고 대신에 이렇게 작동들은 움직임이 다 있다. 얘도 이렇게 더 빠지고 네. 자, 이게 이제 그죠 변형이 가능한 점착폭탄건입니다. 네, 이렇게 다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런 식으로 빠져서 뭐 돌아가고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는 들어오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6분의 1 스케일 때도 만져봤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크고 디테일합니다. 조커랑 이제 빌딩에서 전투할 때 이제 나쁜 놈이랑 인질이랑 이렇게 얘가 이제 바꿔놓잖아요. 악당을 묶어놓고 인질에게 총을 이렇게 막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막 지금 머리 잘 쓰자 똑똑하잖아. 그래서 조커가 그랬을 때 얘가 이거 빌딩에 이거 탁탁 해갖고 한 번씩 탁탁 폭탄 붙여가지고 저 시간 지나면 터지게 만드는 그 뭐 범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이얼과 동시에 이렇게 2분 30초라는 네, 빨간색으로 네, 숫자도 적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디테일하고. 아, 여기에 그죠? 이렇게 레이더 타겟도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타겟팅 할 수 있게.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또 결합도 해줄 수가 있고. 그죠? 네, 다크나이트 라이즈 수트 이런 거 좀 궁금하시면 제 영상 따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막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좋아해. 왜냐하면은 막 그런 인셉션이나 그죠? 인터스텔라, 뭐 테넷 같이 굉장히 명작들을 논란 없이. 스케어크로우의 네, 마스크. 뒤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커의 마스크. 좁아져 있어서 네, 이렇게 연질로 뚫려 있네요. 요거는 그 쿼터 스케일 조커에 실제로 호환은 되지 않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될까요? 한번 해볼까? 네, 굉장히 반듯하게 생긴 핫토이 네, 쿼터 스케일 조커인데 요거 지금 그냥 살짝 한번 씌워봤는데 페인팅이 조금 벗겨질까봐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맞아요. 오. 완벽하게 딱 씌워질 걸로는 안 되지만 약간 이렇게 벌렸을 때 네, 얼굴 사이즈와는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인의 호흡기. 나름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드 신경 써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죠? 뒤에는 네, 이렇게 끊어진 느낌을 줬어요. 갑자기 기억나는 게 베인 6분의 1 스케일에는 깨진 카울이 또 루즈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또 여기는 또 반대로 들어가 있고 얘도 보면 약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따로 뭐 배려해 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디오라마 베이스를 했을 때 발을 놓을 수 있게 발자국을 조금 해주는 데가 있고 그냥 없이 그냥 아무데나 이제 돌무대기 위에 올려라 하는 그런 베이스들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도 들어있어요. 뒤에 요거 제트팩 같은 느낌이죠, 그죠? 여기에 얘를 결합 파츠를 해서 이게 바꿔 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트팩을 넣어서 홍콩 빌딩에 그 시가지 침투할 때 그때 썼던 그런 또 제트팩까지도 들어가 있고 요게 뭔가 움직임이 따로 막 있지는 않아요. 네, 망토 넣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오, 등에 이렇게 백팩. 그럼 요거는 또 망토 없이 하기에는 또 요 전시 느낌이 좋은 것 같고 보면 볼수록 네, 이 루즈 구성도 완벽한 다크나이트 쿼터 스케일의 배트맨이고요. 망토를 이제 달아봐야겠죠? 네, 와, 쿼터 스케일 망토 엄청 크죠? 그래서 이 망토를 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깔끔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요걸 또 안 다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트백을 다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 망토를 달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뭔가 튀어나오면 안 되긴 합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그래도 뭔가 위용을 좀 보여드리고자 뭐 뒤로도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짤막하지만 이렇게 그죠 주름지기에서 펼쳤을 때는 네, 아주 거대하고 내렸을 때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요 모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배트맨 비긴즈 네, 또 쿼터 스케일과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거는 제가 언마스크 헤드를 끼워놨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요렇게 망토 자체의 재질이 이 비긴즈 재질이 더 좀 두껍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요게 좀 호불호가 뭐 있으실 수는 있어요, 다들. 해녀 느낌의 수트 디자인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했고 이 다크나이트의 루시우스 폭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 요 수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또 요렇게 두고 보면은 또 요렇게 약간 클래식한 매력이 있고 요게 그 루즈 자체가 그 처음에 막 복면 썼던 이런 루즈들도 또 들어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나름의 또 이렇게 바꿔 끼울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헤드도 한번 딱 대놓고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머리가 좀 가지런하게 정돈된 게 비긴즈,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하고 주름이 조금 더 많은 게 다크나이트 라이즈 버전입니다. 뭐 영화 설정에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2005년에 개봉됐을 때, 이게 이제 2012년에 개봉됐을 때 느낌이기 때문에 7년의 세월의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얼굴의 질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핫토이가 변했다라는 느낌을 이때 딱 보면은
차이가 있네요. 여기가 조금 더 그죠? 좀 허여멀건한 느낌이 있고 이게 조금 더 살색에 가까운 느낌이 조금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쿼터 스케일의 배트맨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또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명품 명작이란 얘기겠죠? 아, 저는 지금 그래서 이 재판을 뭐지? 가냐 마냐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DX 시리즈는 제가 어머 이거 약간 네, 돌발 상황입니다. 예. 아 정말 아까 피에로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잠깐 꺼내놨잖아요.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오다가 네 여기 지 혼자 넘어져가지고 지금 코가 까졌네요. 그러니까 눕혀놔야 되는데 상훈아 왜 스탠드에 세워놓는 거야? 안 할 때 눕혀놔야지. 이렇게 또 한번 네, 4년 넘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